안녕하세요. 드로잉제이입니다. 오늘은 반짝이는 입술을 그리는 데 필요한 입술의 광택, 하이라이트 표현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중간에 중요한 스킬을 알려드리니까 영상을 넘기지 말고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전체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반짝이고 촉촉하면서 생동감이 있는 예쁜 입술을 표현할 때 하이라이트 역할은 아주 중요합니다. 입술의 광택을 표현하는 방법을 알기 쉽게 네 가지로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밝은 부분은 남겨두고 그리는 방법입니다. 입술을 그릴 때 가장 밝은 반짝이는 비워두고 그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피해가면서 톤을 넣고 묘사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입술주름을 그려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이라이트를 지우개로 지워서 그리는 방법입니다. 입술을 어느 정도 그려주고 나서 지우개를 사용해서 반짝이는 부분을 지워서 그려줍니다. 반짝이를 넓게 지우고 나서 주름을 그려도 되고 얇은 지우개로 주름을 그려가면서 지워도 됩니다. 이때 중요한 포인트는 그림이 너무 진해지기 전에 지워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지웠을 때 종이 흰색이 나올 정도의 진하기로 그리고 나서 지워주는 게 좋습니다. 톤이 너무 진해지고 묘사를 많이 한 다음에 지우면 지우기도 졸 힘들고 깨끗하게 지워지지 않아서 지우개 효과가 떨어집니다. 세 번째는 화이트펜을 사용해서 그리는 방법입니다. 입술을 그린 다음에 화이트펜을 사용해서 하이라이트 부분을 흰색으로 그려주는 겁니다. 이건 흰색 젤리펜입니다. 가는 굵기로 흰색 선을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얇은 선이나 작은 점을 그릴 때 좋습니다. 이건 유니포스카 흰색 마카펜입니다. 좀 더 굵은 선을 그릴 때 사용합니다. 흰색 젤리펜으로 입술 주름에 반짝이를 그려줍니다. 유니포스카 흰색 마카펜으로 좀 더 크고 선명한 하이라이트를 그려줍니다. 반짝반짝하죠? 네 번째는 하이라이트 부분의 입술 주름을 부드럽게 그리는 방법입니다. 입술의 주름은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주름을 표현할 때 너무 강해도 안 되고 자연스러운 표현을 해야 됩니다. 특히 하이라이트 부분은 더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그려주는 게 좋습니다. 이 부분을 지우개로 지워서 반짝이를 그려주겠습니다. 동그라미 친 부분을 고배율 돋보기로 확대해 보겠습니다. 얇은 지우개를 사용해서 주름 사이에 반짝이를 지워서 표현합니다. 아니면 조금 큰 지우개로 주름을 연결해서 지운 다음에 주름을 부드럽게 그려도 됩니다. 하이라이트 부분의 주름을 표현할 때 이렇게 선명하고 강하게 그리면 반짝이가 딱딱하고 자연스럽지 않게 됩니다. 하이라이트 부분의 주름은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그려야 됩니다. 빛 방향에 따라 선명한 부분이 있더라도 전체를 너무 진하게 그리지 말고 이렇게 한쪽만 선명하게 해서 그립니다. 찰피를 사용해서 그리면 부드러운 주름을 쉽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부드러운 선을 사용해서 주름을 쉽게 그릴 수 있습니다. 선명한 주름이 있어서 그려줄 때는 이렇게 한쪽만 진하게 하고 밝은 쪽으로 갈수록 점점 연해지게 그려줍니다. 입술 반짝이를 그릴 때는 이 네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를 사용해서 그리는 것보다는 네 가지 방법을 혼용해서 그려주는 게 더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 번째 화이트펜으로 그린다고 할 때
첫 번째 방법으로 하이라이트를 비워두고 초벌한 다음에 화이트펜으로 그려주면 더 선명한 하이라이트를 그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지우개로 그리는 방식으로 그린 다음에 첫 번째 하이라이트를 비워두고 그리는 방식으로 그려주면 자연스러운 반짝이를 그릴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입술에 침 바른 반짝이는 촉촉한 입술을 간단하게 그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을 사용해서 반짝이가 들어갈 부분을 비워두고 그립니다. 휴지로 문질러 준 다음에 지우개를 사용해서 반짝이를 그려줍니다. 네 번째 방법을 사용해서 반짝이 부분의 입술 주름을 부드럽게 그려줍니다. 화이트펜을 사용해서 반짝이를 더 선명하게 마무리해줍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방법을 사용해서 리자 소베라노님을 그려보겠습니다. 리자 소베라노는 예전에도 한번 그린 적이 있는데 필리핀 배우입니다. 출연한 영화를 보거나 예전부터 알고 있었던 배우는 아니고 그림을 그릴 대상을 구글에서 찾다가 우연히 보고 알게 됐습니다. 그때 마음에 드는 사진을 두 장 찾아서 이번에 나머지 한 장을 그려보게 됐습니다. 이목구비가 흠잡을 데 없이 선명하고 예쁜 얼굴입니다. 특히 눈이 크고 선명하고 입술이 정말 뷰티풀합니다. 여러분, 키스를 부르는 입술이 어떤 입술인지 아십니까? 키스하고 소리쳐 부르면 키스를 부르는 입술이 되는 겁니다. 오늘 저녁에 산책하다가 갑자기 빵이 너무 먹고 싶어서 근처 빵집에 들러서 밤식빵을 사왔습니다. 달달한 밤이 빵 속에 알알이 박혀있어서 정말 맛있었습니다. 역시 밤식빵은 밤에 먹는 게 맛있습니다. 나이트 브레드. 저에게 가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여자만 그리냐고, 남자는 왜 안 그리는지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왜 예쁜 여자만 그리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가끔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당당하게 대답해 드립니다. 못생긴 여자나 남자를 그리는 게 싫어서라고. 헐. 사실 그림은 지극히 주관적인 작업입니다. 타인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기도 하지만 그림을 그리면서 행복하고 즐겁고 재미있어야지 그림을 계속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림을 보는 사람에게도 즐거움과 행복한 감정이 전달되기를 희망하면서 그림을 그립니다. 인물화를 그리는 사람들은 다양한 인물을 화폭에 옮기기를 좋아합니다. 시장 좌판에서 자식을 위해 하루도 빠짐없이 장사를 하시며 늙으신 할머니의 주름을 그림으로 표현했을 때 진한 감동이 전해지기도 하고 노동자의 고단한 삶을 그림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술 작업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장르가 있습니다. 영화만 해도 다양한 장르가 있죠. 잔잔한 감동을 주는 드라마 장르의 영화도 있고 시원하게 다 때리 부수는 액션 영화도 있고 시뻘건색이 난무하는 잔인한 영화나 제가 좋아하는 좀비 영화 같은 장르도 있습니다. 음악이나 소설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많은 예술 분야마다 아주 많은 장르가 존재합니다. 그런 속에서 사회적인 사명감을 갖고 예술 작품을 창조해내는 사람도 있고 자신의 이야기를 전달하기 위해서 작품을 만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돈벌이를 위해서 아니면 입신양명을 위해서 작품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수많은 창작의 장르 중에 예쁜 여자를 그리는 작업이 가장 좋습니다. 그림을 공부해오는 과정에서 남자 얼굴이나 누드를 그린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기분 더러웠어. 남자 얼굴을 그리는 건 정말 좋아하는 배우나 가족을 그릴 때 빼고는 별로 즐겁지 않았습니다. 주름진 할머니의 모습을 그린 적도 있습니다. 너무 고단한 모습을 그리는 내내 슬펐습니다. 저는 그림을 그릴 때 즐겁고 행복하기를 선택했습니다. 썩은 사과의 구더기가 벌레가 날아다니는 썩은 사과를 그리는 것보다는 예쁘고 탐스러운 사과를 그리는 게 더 행복합니다. 주로 바다와 여자를 그리는 걸 좋아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그림을 그릴 때 가장 행복하고 즐거우십니까? 그리는 대상을 정하실 때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셔야 되는 건 지금까지 말씀드렸다시피 그리기 쉬운 대상을 골라야 됩니다.
장황하게 늘어놓은 서론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물론 자신이 좋아하는 대상을 화폭에 옮길 때가 가장 즐겁고 행복하겠죠. 그렇지만 아무리 좋아하는 대상을 그린다고 해도 그림이 제대로 잘 안 풀리면 짜증만 나고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는 대상이나 사진을 고를 때 가장 먼저 생각하셔야 될 부분은 내 수준과 취향에 맞춰서 최대한 쉽게 그릴 수 있는 대상을 선택하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저도 사실은 예쁜 여자를 찾기보다는 그리기 좋은 사진을 찾는 편입니다. 특히 초보자분들의 경우는 좌절 금지를 위해서 이 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사진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별 생각 없이 선택해서 그리기 시작했는데 막상 그리면서 보니까 너무 어렵고 잘 안 그려져서 망치게 되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풍경이 너무 좋아서, 어떤 사람이 너무 예뻐서 직접 사진을 찍어서 그림으로 그리려고 하면 그릴 엄두가 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림으로 표현할 대상과 구도를 정할 때는 반드시 그리는 과정과 완성된 작품을 머릿속으로 이미지화해 보는 과정을 거치셔야 됩니다. 많이 생각해 보고 이미지화 과정을 반복해서 진행해서 실패를 줄여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접 사진을 찍거나 스케치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계속 생각하고 이미지 트레이닝 과정을 반복해서 구도를 잡고 스케치를 하고 사진을 찍는 과정을 꾸준하게 하다 보면 그림 소재의 대상을 파악하는 눈과 생각이 발달해서 좋은 작품을 완성하는 데 필요한 소재를 찾는 능력이 발달해서 그림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하이라이트 부분은 스케치할 때 표시를 해두고 그 부분을 남겨놓고 초벌 톤을 올립니다. 나중에 문질러서 덮게 되더라도 초벌할 때는 무조건 비워둡니다. 비워놓고 묘사한 후에 문질러서 덮는 것과 그냥 바로 덮어서 그리는 건 차이가 납니다. 묘사를 많이 해서 너무 진해지기 전에 지우개를 사용해서 하이라이트를 지워줍니다. 샤프형 홀더 지우개를 사용하면 얇게 지우는 게 좀 더 편리합니다. 홀더 지우개가 없을 경우 미술 지우개를 날카롭게 잘라서 지워도 됩니다. 사비연필로 하이라이트 부분 주름을 그리면 진하게 나와서 부드럽게 묘사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H샤프를 사용하면 연한 색으로 부드럽게 주름을 묘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찰피를 사용해서 정리해주면 자연스러운 주름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흰색 젤리펜을 사용해서 가늘고 작은 하이라이트를 표현합니다. 윗입술에 자잘한 밝은 주름을 그릴 때 사용하면 효과가 좋습니다. 흰색 마카펜을 사용해서 선명한 하이라이트를 그려서 입술의 반짝이를 마무리해줍니다. 젤리펜을 사용한 부분에는 찰피를 사용해서 부드럽게 해주면 흰색이 너무 튀지 않고 자연스럽게 정리가 됩니다. 이상으로 리자 소베라노님을 그려보면서 촉촉하고 반짝이는 입술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격려가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전체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